안녕하세요. 재미나 옥상다육입니다. 오늘은 루비틴트예요. 루비틴트 검정포트에 비닐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7포트 사온 아이들인데요. 이 아이들 합식을 한번 해주겠습니다. 어떻게 합식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. 루비틴트는 제가 일단은 분리를 하겠습니다. 이게 잎꽂이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떨어진 잎들은 위에다가 제가 하나씩 올려줄 거예요. 일단은 포트를 다 빼놓고 키가 많이 컸죠. 일부러 키큰 아이들로 골라왔어요. 얘네들은 이 상태에서 구치기 들어가려고. 오, 다 떨어지네. 일단은 포트를 먼저 다 빼고 흙을 분리를 할게요. 어머나, 여기도 요 잎꽂이가 되고 있었나봐요. 요요 그죠? 이 아이는 제가 떼가지고 따로 위에다가 심어줄게요. 여기도 잎꽂이가 돼서 떨어져가지고 들어가 버렸어. 자, 요거까지 분리를 하고. 이렇게 흙을, 요것도 모래흙에 잘 자라고 있었네요. 역시 모래흙이 아이들 뿌리엔 좋죠? 잎을 뚝뚝 떼가지고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출 거예요. 목대 수용으로 제가 길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분리를 해서 흙을 털어주겠습니다. 뿌리 정리도 좀 하고요. 뿌리 튼실하다. 정리도 하고, 요것도 이렇게 톡톡 따가지고, 요 정도. 여기, 애기 좀 보세요, 애기. 거기에 붙어 있어. 생명력 강하네. 일단은 이 아이가 나올 수 있게끔 공간만 잘 만들어줘 볼게요. 이렇게 두 개.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입장을 다뗄 거예요. 이 정도. 예, 부러졌다. 오케이. 이 정도까지 떼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해서 심어줄게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화분을 집에 있는 화분으로 조금 목, 어, 뭐죠? 화분이 조금 깊은 아이로 선택을 했습니다. 목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뿌리도 좀 아래로 잘 뻗게, 목이 긴 화분으로, 약간 긴 화분이에요. 그렇게 길진 않고요. 뿌리 튼실합니다. 이렇게 네 개. 여기도 애기 목대 나와, 저기 뭐지? 자구 나왔죠? 또 하얗진 거는 이렇게 떼버리고, 하얗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데서 자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잎꽂이도 하고 그냥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. 이렇게 흙을 털어주고. 어머나, 어떻게 입장이 떨어졌구나. 깜짝 놀랐네. 이 아이는 루비틴트랍니다. 얼려심이 없어서 제가 루비틴트로 데려왔어요. 아이고, 뒤에 다 떨어졌네. 자, 이것도 이렇게 자국 입장을 떼서 목대를 만들어 주는 거죠. 이 정도로 뿌리 정리도 하고. 마지막 하나. 요 아이는 입구가 된것 같은데, 아이고, 이렇게 입구가 됐고요. 이거는 지금 보니까 뿌리가 여기 보세요. 요 뿌리가 지금 이렇게 끊어졌죠. 원 목대에서 뿌리가 끊어졌고, 그 위에서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. 이 보세요. 이원 뿌리는
줄기마름이 와가지고 이렇게 썩었어요. 썩고, 그, 지금 보니까, 끊어진 자리가 딱 아물었어요. 그래가지고 더 끊어주진 않아도 되고, 뿌리만 정리를 해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입장 정리 좀 해주고. 장갑이 빵꾸 나가지고. 자, 일단 정리도 좀 하고요. 여기 뒤에까지 다 튀어가지고. 이거는 지금 카메라를 조금 높여야 돼요. 화분이 조금 높이가 있고, 아이들도 조금 높이가 있는 아이들이라. 카메라 조정을 했고요. 여기 제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거든요. 이 아이들을 이 화분에다가, 집에 있던 이 화분에다가 약간 깊어요. 약간 거기다 이렇게 심어. 영상이 잠깐 끊겨가지고 제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. 이 루비틴트는 이렇게 제가 합식을 해줄 거예요. 이 화분에다가 심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7포트 이렇게 잡고서 흙을 넣어주면 됩니다. 목대에 좀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목대에 붙어있던 자구들은 이렇게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심어줄게요. 숟가락 뒤쪽으로 쏙쏙쏙쏙 눌러주면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요. 부족한 흙 조금만 더 채울게요. 조금만 더 채우고 중간 마사로 북터겠습니다. 북토를 해주고, 살살살살 눌러주고요. 그리고, 화분에 있던 요 아가들 있죠? 입꼬지 아가들, 입꼬지 아가들, 얘네들. 요거다 이렇게 살짝 올려줄게요. 뿌리 내리고 살수 있게 살짝 올려주고, 요 아이는 뿌리를 좀 넣어주고요. 이렇게 올려주고, 요 떨어진 입장들 있죠? 제가 일부러 뗀 입장들, 그 입장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몇 개만 좀 올려줄게요. 너무 많이 올리면 지저분하니까요. 몇 개만 올려서 입꼬지가 돼서 나오게끔 이렇게 몇 개만 올려줄게요. 나중에 조그만한 뭐지? 화분에다가 제가 입꼬지를 따로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방금 분갈이한 루비틴트입니다. 예쁘죠? 루비틴트 분갈이한 아이들이고요. 이름표도 꼽아주고 루비틴트 분갈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